이번 에피소드에서 살펴볼 소재는 infix operator입니다. 숫자는 29번 해야 되겠군요. 29. infix operator 혹은 또 prefix operator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사주 보게 될 텐데 여기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조금 판을 넓혀 놓을까요? 넓혀 놓고 아리필 가서 infix operator 100 더하기 50 하면 어떻게 되나요? 150이 나왔죠. 보면은 더하기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어디에 적혀 있나요? 여기 100과 50 사이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더하기는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고 150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래도 150입니다. 그죠? 신기하죠? 예, 그럼 얘와 얘가 같은 의미란 말이잖아요. 두 개가. 그죠? 이거 뭐냐니까 사실 플러스나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것들이 다 뭐냐니까 펑션이에요. 펑션이다. 더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나누기는 이렇게 표시하죠. 슬래시로는 모두 펑션들이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뭐냐니까 다른 펑션들과 달리 이러한 펑션들을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펑션들이며 또한 오퍼레이터라 불린다. 왜냐니까 얘네들의 서 있는 위치 한국말로는 연산자라고 불리는데 얘네들은 다른 펑션들하고 달리 다른 펑션들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펑션 이름이 나오고 펑션 네임 그런 다음에 한 칸 띄우고 그런 다음에 아규먼트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펑션 네임이 두 단어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단어 첫 단어는 소문자로 시작하고 두 번째 단어는 대문자로 시작하고 한 칸 띄우고 아규먼트가 오고 아규먼트가 두 개 이상일 경우는 또 아규먼트 세 개일 경우에 또 아규먼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펑션입니다. 그죠? 이러한 형식을 프리픽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니까 프리픽스라고 왜냐니까 프리라고 하는 건 앞이라는 뜻이고 픽스라고 하는 것은 위치라는 뜻이에요. 앞에 위치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인픽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인은 안이라는 뜻이에요. 안에 픽스 위치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 인픽스를 부르냐니까 100 더하기 100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00 더하기 100은 100 더하기 100 이 오퍼레이터가 아규먼트와 아규먼트 사이 안 속에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픽스 오퍼레이터라고 얘기합니다.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와 같은 것들이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런 인픽스들은 또 프리픽스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뺄 때는 어떻게 빼느냐 하니까 반드시 요 녀석을 가로로 둘러싸서 그러니까 얘는 뭐와 같으냐 하니까 가로로 둘러싸는 거예요. 오퍼레이터를 가로로 둘러싼 다음에 아규먼트 두 개를 해준 위치하는 거. 이건 프리픽스 방식이죠. 왜 프리픽스냐 하니까 오퍼레이터가 아규먼트 앞에 위치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곱하기도 그렇고 마이너스도 그렇고 나누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 나누기 그러니까 10 나누기 4 이렇게 표현해둘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나누기 빼고 10하고 4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같은 의미예요. 혹은 글자로 적어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적느냐 하니까 10 한 다음에 백틱 백틱 뭔지 알죠? 백틱에다가 디브 적어주고 그런 다음에 4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결과는 오는데 뭐가 다른가요? div로 리턴되는 값은 이전의 나누기와 달리 이렇게 인티즈 값, 정수가 리턴이 되고 있죠. 그죠? 이것을 만약에 프리픽스로 적게 되면 이렇게 적게 됩니다. div 14 마찬가지 2로 리턴이 되고 이거는 마찬가지 div는 그 자체가 펑션입니다. 어떤 펑션인가 볼까요? 타입에서 div를 보겠다는 거죠. div 하면은 자, 인테그랄 돼 있어요. 인테그랄 a
A라고 하는 A는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데이터 타입이고 그래서 A를 받았어 A를 리턴하죠. 무슨 말이냐니까 DVS는 요 녀석과 그리고 요 녀석과 그리고 요 녀석은 뭐예요? 타입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보니까 10도 정수고 4도 정수고 2도 정수가 되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타입을 다른 타입을 볼게요. 어떤 타입이냐니까 타입에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나누기 있었잖아요. 나누기. 가로를 쳐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보니까 여기는 뭐로 돼 있죠? 프랙셔널 돼 있습니다. 프랙셔널. A도 프랙셔널. A는 프랙셔널이고 AAA 다 같은 A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A는 정수여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A는 프랙셔널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죠. 그럼 프랙셔널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뭐냐? 이거는 소수점을 이하를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나중에 우리가 또 중급 1년차에 들어가서 프랙셔널의 의미가 무엇이고 인테그랄 왜 인티저라고 하지 않고 인테그랄이라고 적었는지도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그냥 데이터 타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거나 데이터 타입이 똑같이 A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어 있죠? 서로 다른 타입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누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하스켈은 얘를 받았을 때는 얘를 인테그랄 그냥 정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10.0으로 보고 있는 거죠. 4는 4.0으로 보는 거. 그래서 결과 2.5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나누기. 그게 div라고 하는 것과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더하기를 한번 볼까요? 더하기 같은 경우. 타입. 그래서 더하기. 그러면은 이번엔 A는 num 돼 있어요. 보니까 다 숫자인데 왜 어떤 거는 integral, 어떤 거는 fractional, 어떤 거는 num 이렇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integer나 float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float나 이런 말을 쓰지 않고 못 보던 용어로 쓰고 있는지 좀 궁금하죠. 그것도 나중에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얘와 똑같은 A입니다. 얘도 A이고 A이고 다 A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이 A들의 특징, 데이터 타입을 말하는 거예요. 데이터 타입은 제각기 서로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 DBS에 쓰였을 때는 A는 인테그랄 한 것이고 인테그랄 하나는 인테그랄에 속하는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래스에 속하는 데이터 타입이고 여기서는 프랙셔널이라고 하는 데이터 클래스에 속하는 것이고 여기는 num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긴 합니다만 서로 약간 성격이 다른 거죠.